정신들이 독립운동 정신이나 어떤 민족 정신이 투철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출마를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이런 경찰직에 계시다가 이제 곧 출마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죠.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아시다시피 35년 경찰 공직생활 했습니다. 공직생활 동안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살아오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들과 또 불의한 세력들과 또 부패된 권력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의한 권력과 싸우다 보니까 제가 공무원치고 참 파란 곡절이 많았습니다. 징계를 많이 먹었습니다. 좌천도 많이 당하고요. 직위해제도 당하고 감봉도 당하고 그런 곡절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저는 정의가 승리한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념은 더욱 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서 좀 올바르게 정치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의견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연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가 아,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길인가 보다, 또 제가 감당해야 할 의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거 출마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검찰한테 아주 집요한 공격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공격 때문에 제가 35년 공직생활 마치고 명예롭게 퇴직해야 하는데 명예퇴직도 못했습니다. 명예퇴직금 받아가지고 퇴직금으로 20년 된 와이프 가족들이 쓰는, 저도 씁니다만은 차를 바꿔주기로 약속했는데 차도 못 바꾸고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이야 제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명예퇴직을 못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명예스럽게 퇴직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선되고 나면 검찰의 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 검찰의 권력 남용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래서 응징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휩싸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마치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양 믿고 있는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면서,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켜놨습니다. 검찰이 검찰권 남용을 함부로 하면서 국민들은 청와대를 공격하는 쪽과 검찰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양분되어서 그 주된 역할은 검찰이 했습니다. 어떻게 검찰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해서 검찰을 바로 잡겠습니다. 저의 선거 출마는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검찰개혁의 성공이냐, 검찰의 조직적인 반항에 따른 검찰개혁의 무산이냐, 이 갈림길입니다. 이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분골쇄신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지역구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지역 현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네. 존경하는 중구 유권자 여러분, 제가 국가적인 과제이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도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의 대표로서 중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구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반드시 중구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중구 발전의 핵심은 원도심의 활성화입니다. 중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서구 둔산동 지역의 행정, 뭐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중구는 낙후된 원도심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원도심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원도심에 새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새로운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새숨 프로젝트입니다. 새숨 프로젝트에는 무려 23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이 23개의 공약을 다 제 임기 내에 지킬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기 위해서 제 임기 내에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공약한 후에 잊어버리는 무책임한 정치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방향으로 제가 국가의 정책과 입법과 그 다음에 저의 역량을 투입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통해 많이 듣는 얘기가 다른 후보보다 특별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어떤 법 개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그 많이 듣는 얘기가 있다면 무슨 얘기 들으세요? 저한테 다가와서 꼭 손붙잡고 하시는 말씀 중에는 검찰 개혁이 제일 많았습니다. 검찰 혼내주세요. 검찰을 바로잡아주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해 준 총장이 청와대를 함부로 공격하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저도 불러서 조사 한 번도 안 해보고 기소했습니다. 두 달 넘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뭐가 두려우는지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저를 기소를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터무니없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수준이었습니다. 완전히 날조된 수준이었고요. 써놓은 내용을 보면은 삼류 소설가가 써도 이거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엉성했습니다. 그렇게 조사 한 번 안 해보고 무턱대고 기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 검찰은 무턱대고 청와대를 기소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당을 소수당으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진행된 검찰개혁은 원위치로 돌리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 자칫하면 검찰개혁이 무산됩니다. 이 말씀을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검찰로부터 하도 부당한 공격과 핍박을 당해서 그런지 제가 유권자분들에게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저한테 와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우리 국민 중국민들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중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중국민은 저를 지켜주십시오. 네.